이번 시간에는 제 4과목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같이 보겠습니다. 제 1장이고요. 자율관리 보세구역입니다.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앞에서 본 적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지정, 뭐, 특허, 종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것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세관에서 그걸 관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도 세관에게 달리 신고를 하게 만들거나 어떤 승인을 받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운영인이 스스로 할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의 정의부터 같이 볼게요. 운영인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여기 보시면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 사업장, 그다음에 화물관리인까지 해서 운영인 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세사 채용이라고 써 있는데요. 보세사 채용이라는 것들은 여기 보시면 이제 직접 보세사를 채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분사를 한 다음에 해당 분사 회사에서 보세사를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자율관리 보세구역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인이 일단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분사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인 결격 사유라 부르는 관세법 175조에 해당돼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175조라고 하는 것들이 총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능력 결여자라 했던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세 가지 정도에 나오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법을 어겼던 사람, 관세법에 나와 있는 어떤 관세법이라든지 관세법에 따른 어떤 그 다른 법령을 어겨서 위반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 또는 통보 처분을 이렇게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 사유로 해당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은 이제 그러한 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그러니까 임원으로 있는 법인이 나온 게 있었는데요. 다만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뭐 임원으로 지정될 수 없었을 거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가 보시면 이제 지정 요건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일반 자율관리 보세구역, 우수 자율관리 보세구역입니다. 아무래도 일반 자율관리 보세구역보다는 우수 자율관리 보세구역에서 어떤 추가되는 요건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다음에 사항을 충족하고, 그다음에 운영인 등의 법규 수행 능력이 우수해서 보세구역 자율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보세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지금 보세사 공부를 하는 것들도 사실은 이제 자율관리 보세구역에서 근무하는 것들이 주로 이제 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면 두 번째로 이제 전산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WMS, ERP 등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저희 앞에서 봤던 거 생각해 보시면은 거의 모든 업무들을 다 전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화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율관리를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죄송합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기록을 하거나 관리하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 그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여기 보시면 전산 시스템으로 구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고요. 우수 자율관리 보세 구역입니다. 위에 나와 있는 사항을 포함해서 여기 밑에 가보니까요. 종합인증 우수 업체, 저희 AO라 부르는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인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보세 공장에 해당되는 요건이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온 게 있습니다. 전년도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의 수출입 신고 금액 중에서 수출 신고 금액이 전체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야 되고, 또는 전년도 수출 신고 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자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느 정도 수출 실적이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업체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이제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인, 점검할 수 있는 기업 자원 관리 시스템, 아까 보셨던 ERP와 같은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 처리 시스템에 세관 전용 화면을 제공하거나 해당 시스템의 열람권을 제공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관에서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구비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우수 자유관리 보세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